자, 오늘 9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H앱의 방향성과 악플의 방향성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이 현 위치까지 강하게 올라왔어도 아직까지는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까지는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FDA 승인 결과 발표 일정이 잡히는 순간 다시 한번 FDA 승인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에 대비해 현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일정이 확정되며 결과 발표일 전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진행하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뒤에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 악재에 관한 찌라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생물보안법 이슈로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는 메인 이슈,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메인 이슈가 현 위치에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현 위치는 신규 진입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는 자리고,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 타점을 다시 한번 잡음으로써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장기 평선의 지지 구간, 6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인 8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폭락 흐름 구간에서 60일 장기 평선을 완전히 이탈한 다음 강한 저항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이 60일 이평선을 최근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한 자리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며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반등 자리가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 8만원 부근의 지지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정확한 매도가만 확실하게 잡아가면 된다. 이해하셨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잡아가실 땐세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최악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두 번째로 거래 내용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H앱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이렇다 할 악재로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 아직까지는 FDA 결과 발표라는 이 메인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처럼 FDA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여태까지의 기대감을 전부 다 반납하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할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주식은 매수도 중요한데 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도 타이밍, 앞으로 돌파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아갈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1번으로 HAB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마지막 돌파름이 나오기 전에 현 위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또한 HAB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HAB의 모든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사를 있고 그리고 7번으로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뿐만 아니라 HAB의 정확한 대응 전략 자료, 앞으로 FDA 승인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FDA 승인 결과 발표일은 언제쯤인지, FDA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HAB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AB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HAB의 PPT 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강한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번으로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이 PPT 자료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번으로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7의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